그래서 자매님은 늘 뭐 그렇게 넉넉한 그 삶은 아니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왜 좋냐는 일을 모르지 모르는 게 정말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투병 생활을 거의 1년 정도 된 작년 9월에부터 지금까지 한 거니까. 그런데 투병 생활 가운데도 항암만 10여 차례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31번. 그런데요, 방사선 치료라는 의사가 우리 그 보통 그 고통이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부터 10이라고 하면 그 9부터 10까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극한의 고통이죠. 자매님은 투병생활 하면서 그런 고통을 그런데 간혹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제주도 내려올 때 간혹 찾아오죠. 그러면은 이분이 도대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지 할 정도로 자기의 고통은 감추고 혹시나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혹시나 걱정하지 않을까 걱정할까 힘든 내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자기가 무엇이 지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었다.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이 자매는 자신이 아니고는 가족의 가족 이웃 특히 주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사실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성서에 나오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어렵고 힘들죠. 이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구원의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의 빛은 넓은 문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렸사리 힘들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해하게 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면서 열고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빛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저는 이것을 한 가지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이 자매님에게 반드시 그런 풍요로운 그 은총의 상급을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자, 장례 이사를 거행하기 전날 그 자녀들이 저에게 어머님에 대해서 조금씩 써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고 또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매님이 돌아가신 눈을 닫기 전인 한 시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그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으니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 감각 우리 인간의 감각과 새로운 없는 상태죠. 눈을 닫기 전 이 자매님 세 번에 걸쳐가지고 살며시 미소를 띠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태에서 혹시 미소를 세 번에 걸쳐가지고 띄운 다음에 눈을 감는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매님이 평생을 살았던 그 갈망이 뭘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그 주님의 얼굴을 뵌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신앙인이 가장 큰 은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얼굴을 뵙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 이제 도저히 인간의 어떤 감각과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런 영적인 기쁨을 표현합니다. 자매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계 순간 자매님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조문문에 들어가는 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믿고 그 조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처리해 주십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 나옵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읽은 독서입니다. 베델의 사제와 베델의 사제 아마치아와 그리고 아무스 예언자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마치아와 아무스는 아주 결이 다른 삶을 살아요. 아마치아는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임금이 자기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곳에 신당을 하나 만듭니다. 신당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한 신당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신당입니다. 이런 신당을 관리하는 사제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치아 사제는 누구를 위해 사냐면 그 세상적인 임금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전체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무스 예언자가 됐다. 아무스 예언자는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인데 두보야라고 하는 그 공원지대에서 그 이렇게 양치게 됐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자로 선택된 다음부터 세상에 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소명을 다하면서 산 예언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아마치아 예언자. 여로보암 임금과 함께 멸망이 되었습니다. 아무스 예언자 어떻죠? 아무스 예언자는 오로지 하느님의 사명이라고 했죠. 하느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이웃들이죠. 이웃들이 그나마 주님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소명, 이웃을 위한 그런 사랑의 소명, 주님을 위한 이 사랑의 소명, 이 소명을 다하며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길이 남은 예언자로서 구원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복음서포에 권한을 주시고 길쭉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 외에 빵도 뭐 여행복다리도 전대복다리도 기타 등등 이렇게 세상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면 세상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복음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당장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그것은 때로는 초연을 가지고 말과 행동,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자녀를 주님 안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 한 주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우선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와 불안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